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화장실에 같이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 5가지!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칫솔. 화장실은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보관한다 해도 칫솔의 세균은 어마무시하게 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많은 분들이 칫솔을 화장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습기가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칫솔모도 빨리 닳고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. 되도록이면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충분한 창가에 두는 게 좋습니다. 저희 집에 칫솔도 화장실에 네. 있습니다. 저도요. 뭐 세균이 번식된다고 하니까 잘 건조시켜야 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두 번째, 향수. 향수를 사용하고 화장실에 무심코 방치하면 향기가 발산되고 변색되는 일이 생깁니다. 온도와 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어두운 곳 또는 15도 정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저도 향수나 뭐 바디미스트 이런 것들은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씻고 바로 뿌리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향수를 좀 그 향을 유지하면서 오래 쓰려면 두면 안 되겠네요. 세 번째, 약. 외국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화장실에서 약을 먹는 장면이 종종 보이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서양은 건실 욕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약을 화장실에 두면 약 성분의 가수분해가 촉진되어 약효가 더 빨리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따라서 약은 부엌 천장의 높은 곳이나 서랍, 옷장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화장품. 대체로 화장품은 열과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습기에도 약하기 때문에 화장실 보관은 피하는 게 좋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공기 중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만약 화장실에 화장품을 둔다면 유효기간이 되기도 전에 망가질 것입니다. 저는 뭐 마스카라나 팩트 같은 거 화장실에 자주 뒀거든요. 그것도 안 되겠네요. 다섯 번째, 면도기. 칫솔과 마찬가지로 면도기도 화장실에 두면 각종 세균에 오염됩니다. 습도가 높으면 면도날이 녹슬기 때문인데 젖은 면도날에는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세균이 피부를 자극해 피부 염증을 유발시킵니다. 되도록이면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캡을 씌워두는 게 좋습니다. 칫솔과 마찬가지로 면도기도 저는 화장실에 보관하는데 자주 놓죠.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했던 것들이 이렇게 세균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어요. 잘 건조하고 교체도 자주 해주는 게 최선의 방어, 최고인 것 같네요. 네, 이게 세균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주 자주 교체해줘야겠어요.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